먹어야 관절에 도움이 될지 그거 좀 빨리 좀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선생님,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준비를 했죠. 예, 선생님의 관절 건강을 위한 비책 그 안에 있습니다. 네. 자, 하나, 짠! 봤습니다. 네. 무슨 뼈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뭡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네. 네, 집에서 좀 네.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집에서요? 네. 어, 뭐죠? 집에서? 아하하! 네. 오, 귀여워! 아, 그거 상어예요. 상어 맞죠? 상어. 무서운 네. 상어 모습에 관절염이 겁먹고 도망가는 건데. 근데 선생님 상어는 아무도 도망 안 갈 것 같아요. 네. 느낌이 너무 귀여워요. 네. 이게 너무 귀여운 상어고요. 이게 상어 맞습니다. 네, 더 정확히는요. 이 상어 연골 속에 들어있는 이 콘드로이친이 바로 오늘의 비책인데요. 네. 콘드로이친은 연골을 뜻하는 그리스어인 이 콘드로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 우리 연골은 수분, 콜라겐, 콘드로이친 등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콘드로이친은 관절에게 점도를 유지해주고 그리고 연골 세포의 재생을 도와서 연골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죠. 즉, 이 관절 사이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연골이 이 매트리스라고 한다고 하면요. 콘드로이친은 매트리스 속에 있는 이 스프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콘드로이친을 이 연골의 뼈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콘드로이친 다 알죠. 그런데 콘드로이친이 상어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상어를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보통 성인 관절 연골에 있는 콘드로이친은 C4S와 C6S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연골은 90% 이상이 C6S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는 C6S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콘드로이친 중에서도 C6S 함량이 높은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는 것이 연골 건강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어 연골 콘드로이친에는 C6S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족한 C6S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